주인공은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지민이다. 아빠의 출장으로 2주 만에 만난 엄마와 아빠. 2주 만에 만나자마자 엄마와 아빠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또 싸운다. 엄마와 아빠의 싸움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윗집의 층간소음이다. 남의 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는 엄마와 아빠를 지민은 이해하지 못한다. 수행평가 준비를 위해 켠 엄마의 노트북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엄마의 검색 기록.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육권. 위자료. 지민이는 친구인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지민의 친구인 서연이는 아빠로부터 값비싼 선물을 자주 받으며 행복한 가정인 것 같다고 느낀다. 지민이에게 서연이네 아빠는 자상한 이미지이다. 그래서 지민이는 서연이를 매번 부러워한다. 서연이와의 대화 끝에 지민이는 가족을 위한 다행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한다. 다시 행복해지기 위한 프로젝트다. 준기와 지민이가 싸우지 않는 것이 엄마 아빠의 싸움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중 첫 번째. 한 살 차이 나는 동생 준기에게 누나 소리 듣기이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준기에게 동생 호칭을 쓰는 것이었다. 동생 준기를 설득하여 다행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엄마와 아빠가 언제 행복해 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지민이 상을 타왔을 때다. 지민은 이번 가정 수행평가 입상을 위해 가족신문 만들기에 필요한 가족사진을 찍는다. 그 결과 지민은 동상을 수상한다. 이로 인해 엄마의 미소를 오랜만에 본 지민. 두 번째, 엄마를 대신하여 집안일 하기. 지민이와 준기가 저녁밥을 준비한다. 인터넷을 보고 지민이 만들고 준기가 거들은 김치볶음밥. 결과는 성공이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음식에 매번 성공을 하는 지민. 우연히 옷장 안에서 엄마 아빠의 연애 시절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한다. 엄마 아빠가 서로 열렬히 사랑했었구나 를 느끼고 엄마인 척 아빠인 척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지민이는 거짓 편지를 꾸며낸다. 그러나 지민과 준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민의 눈에 띈 이혼 신고서.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이 준기의 생일이었기에 지금껏 단 한 번도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챙긴 적이 없었다. 엄마 아빠의 이혼이 싫은 준기와 지민은 엄마와 아빠의 결혼기념일을 챙기고자 케이크와 I love you라고 적힌 벽보도 준비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민이와 준기의 부모님은 이혼을 선택하게 될까?